10월달 마지막 주에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. 호박 막 파가지고 머리에 쓰고 막 그 분장하는 날. 하루 재밌게 다 같이 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냥 되게 이상한 분장 같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푸는 날 같은 거라서 그냥 그런 저희가 막 원래 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루 그렇게 노는 날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같이 참여하는 이벤트가 아니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서 긍정적으로 사실 저도 할로윈에 대해서 그 유래나 이런 걸 잘 모르긴 하는데 또 노는 건 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어떤 유래에서 할로윈이 시작되는지 알고 그런 문화를 즐기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문화에 팥죽을 먹거나 부러움을 깨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고유한 것들을 할로윈에 비슷한 의미로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문화를 즐기는 거니까 취미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? TV에서도 TV에서 펌킨 축제 같다. 약간 그런 한국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죠. 뭐랄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날은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좋은 날이죠. 굳이 어린 아이들 아직 그렇게 코스튬 해가면서 할 필요는 있는지 약간 의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의미만 있고 간단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장되게 무리해가면서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